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형 국립공원 300리 아름다운 바닷길이 있는 곳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수려한 남해의 보물섬 소매물도 등대섬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푸른 바다와 초록의 풀잎, 하얀 등대가 그림같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자연경관을 뽐내는 등대섬은 소매물도의 옆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 90년대 어느 과자 광고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국립공원 백경으로도 지정되어 있답니다. 등대섬을 가려면 바다 위를 걷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열목계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하루 두 번 썰물 때면 마법처럼 바닷길이 열린답니다. 파도 소리를 따라 둥글둥글 몽돌을 밟으며 조심스레 바닷길을 건너면 짜잔! 환상의 섬, 꿈에 그리던 소매물도 등대섬에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조심스레 언덕 위로 올라가 볼까요? 등대섬은 온갖 전설과 사연을 아는 채 서 있는 촛대바위와 글씽이바위 등 파도가 조각한 기암괴석이 가득하고 사방으로는 푸른 들판이 자리잡아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합니다. 진나라 시황제의 신하가 불로초를 구하러 가던 중 이곳의 경치에 반해 자신이 다녀간 표시를 남겼다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랍니다. 건너편 소매물도의 망태봉에 오르면 등대섬의 멋진 모습을 한눈에 담아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진작가들이 사랑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죠. 해안 절경과 어우러진 언덕이 하얀 등대는 소매물도의 상징입니다. 그 매력에 흠뻑 취해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지만 바닷길이 닫히기 전에 소매물도로 되돌아가야 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이번 주말은 국립공원에서 풍요로운 자연과 함께하세요.